안녕하세요, 흑곰입니다. 오랜만에 네오보보맨. 오랜만은 아니지만, 아 진짜 안본지 오래됐어요. 싱글플레이로 원코인 도전 겸 공략. 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세이브 있나? 이거 세이브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상태 사정 어딨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서 지트 이런 것도 있네. 여기서 상태 저장이랑 V랑 B 있네요. 일단 이걸로 좀 해놓을게요. 뭔가 애매하니까 스테이지마다 해놓고 실수 안 해야 될 텐데. 근데 아 이거 잠깐만, 얘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저놈 따라와요. 참고로 쟤는 일단 버섯을 죽이고 온다. 잔상에 안 맞았네요. 잔상에 맞아 죽어야 됐네. 저렇게 이것도 잔상에 맞아서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다면은 한 30분 걸릴 거예요. 아 근데 다음 팟으로 해야 렉이 안 걸려요 이게. 그리고 이거 마크도 안 떠가지고 좋아. 아 잠깐만. 아 저놈이 풍선이 똑똑해거든요. 여기선 풍선이 너무 똑똑해요. 아 저게 싫어. 좀 똑똑해요 얘가. 뭔가 내가 어디 움직이는지 알아 얘가. 일단 아이템을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스피드하고 뭐 폭탄 길이랑 여기네 스피드. 일단 시간이 다 됐도록. 참고로 죽으면 능력 잃는 거 알죠? 이제 아이템 다 먹은 것 같은데. 저 버섯돌이 죽이고 가죠 이제. 한 이쯤에 놔두면 되겠다. 오케이 죽이고 내갑시다. 파란색이죠? 30초 밑으론 파란색 도장 맞네. 빨간색 도장이 30초 아래 아니면은 그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걸 다 기억하네. 잠깐 이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딜레이가 걸리거든요? 가끔 이거 안 움직이거든. 가끔 말을 안 들어 얘가 이상하게. 이래서 마비는 쓰레기라는 건가? 일단 쟤 부활시켜주고요. 얘는 의외로 도움이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 자살 참고로 팅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뭐 아이템 먹으러 갔다가 얘가 팅킬할 때 있거든 가끔? 진짜 저럴 때 트롤이에요 진짜 컴퓨터가. 야야 너 뭐하냐 오지마 일로. 내가 하고 있잖아. 예 하이 진짜 옛날에 저 컴퓨터 때문에 샷건 치는 경우가 있었긴 있었죠. 옛날에 트롤이었지 트롤. 쿠키는 두 방인가 세 방이었을 거예요. 킹 먹어주고 세 방이니? 아 세 방 아니네 다행히. 잠깐만 하고 이거 폭탄 길이를 계산하는 순간 킥을 쓰자. 아이템 더 이상 모을 게 없네요. 가자. 제일 기대되는 게 이 스테이지. 네, 이 스테이지예요. 이 스테이지가 왜 기대되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좋은데 이 스테이지가 물속이어서 재밌어. 킥을 잘 이용합시다. 쿠키 들어오겠네. 이거 들어오면은 뭐 환영 파티로 이거 폭탄 놔주고 뭐. 저놈이 짜증나요. 저 치마 입은 것 같은데. 어우 죽을 뻔했네. 아 깜짝이야. 이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런 죽고 이제 빨간 폭탄이 여기서 나오는 걸로 기억하나? 빨간 폭탄이 벽 통과하면서 부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입고 있을 거야. 저 어디냐? 아무튼 저놈이 텐도 안 주면서 벽을 소환하거든요. 일단은 일단 여기를 같이 파줘야 돼. 해주고 킥으로 면의 아이템 괜찮아 뭐. 아 근데 다 처먹으면 되지. 아 내 폭탄
뭐 괜찮아요.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있을 거니까. 아이템이 핸드 나오나 손? 핸드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연타다가 던지면은 진짜 난감하거든. 세이브. 일단 저놈은 안 살려줄게요. 왠지 살려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저놈 마지막에 살려주면 저 밑 저 쟤 보이죠 밑에 타는 건데 저 난리잖아요 폭탄. 그래서 연타를 좀 해줘야겠어. 쟤는 쟤 불 뽑는 애일 거예요. 쟤는 네 불 뽑는 애인데 여기서 폭탄이 세 개네. 근데 오케이 빨간 폭탄 오케이. 벽타기는 언제 나오지? 아 저게 절로 날아가냐 하필이면. 잘하면 제가 벽타기를 진짜 날려버리면 진짜 쟤 죽여야 돼. 아 일로 오지마 넌 쟤 죽여. 아 잠깐만 나 벽타기 있는 줄 알았다. 아 잠깐만 저 폭탄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이런 죽였는데? 잠깐만 아 벽타기 나왔는데 야야 너 터트리면 죽여버린다 진짜. 근데 못 죽이잖아. 일단 자 여기있다. 두 방인가? 세 방이네요. 아니 한 대 맞았죠? 아닌가? 안 먹어. 삑사리 이런 것도 있었지. 근데 기억은 다 나는 게 신기하네 이게 게임이. 일단 저 애벌레부터 죽여주고요. 저 애벌레가 은근히 짜증났었는데 여기서 이거 알 캐주고 이제 몇 방인지 봐야 돼 한번. 오케이 핸드는 버리고 세 방이네요. 맞네 아까 전에 맞은 게 맞았구나. 아 내 알 내 알 내 알 내 아 어차피 저거는 다 떨어져. 근데 아 다 떨어지는 게 함정이지 저건. 스피드 여기서 스피드가 3명이어서 언제나 아래 떼어버릴까? 근데 폭탄이 아 아까 전에 그 다 안 먹은 것 같은데 폭탄 몇 개지? 4개네요 아까 전에 그 먹었던 5개인데 내가 기로 여기서 5개 제한일 거야. 보스네요. 보스는 쉽다만 타이밍만 맞으면. 이거 다 타이밍인 것 같은데 보스가 내가 알기로 어떻게 했더라? 근데 그래 이렇게 아닌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맞다 사이사이였어 얘가 점점 빨라지고 가면서. 내 알을 지킬 수는 없겠다. 알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가 한 5방인가? 6방인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이제 땀 흘리고, 저 짜증나는 땀. 되게 느려져요. 맞나? 아, 오케이. 마지막 한 대일걸, 이제? 이제? 이런. 잘 가라. 한 대 더인가? 한 대 더일 거야. 맞네. 엄청 빨라집니다, 이제. 됐다, 죽였다. 뭐, 이거 하는데 9분 걸렸네. 아, 이거 1시간인가? 스테이지가 많거든요? 금바! 공주님을 만났네, 와. 아니, 그냥 점프하고 나온 거니? 대단하네. 세이브. 아 여기서 이제 해파리 능력은 벽타기죠. 벽타기가 없어도 그거 되기 때문에 일단 벽타기가 편해. 3스테이지는 그 폭탄이 편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있었는데 삑사리. 아 다 기억나네 신기하게. 내가 아젠가. 아 근데 여기서 해파리를 탔었지. 왜냐면은 그냥 해파리가 편하다고 해야 되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렸을 땐 그런 루머가 있어서 해파리 타면 더 빨라 이놈아 이러면서. 근데 맞을걸? 콩콩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 아, 세이브. 아 오케이. 해파리. 해파리는 캡슐이었나? 이게 내가 타고 있는 게 R이고. 자 무적. 아 이런 무적이니까 뭐 저놈이나 죽이고자. 무적 풀려도 어차피 저거 타는 거 있기 때문에 캡슐. 속도가 한 단계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은데? 속도가 더 빨라진구나. 그런 소리 있었는데 진짜 빨라지네. 다섯 개. 아프리카로 가면 왜 딜레이가 걸릴까? 세이브. 콩콩이 나오죠? 콩콩이 하나 달까나? 콩콩이도 좋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다 죽이고. 콩콩이가 짜증나는 건 저거지. 아, 잠깐만. 어우, 잘못 앞보냈네. 뭔가 딜레이가 걸린 것 같은데, 살짝. 얘네들을 킥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죽었다. 콩콩이 단점이 저거죠. 킥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되니까, 이거. 그냥 구석으로 몰면 끝나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아, 내 해파리 죽겠다.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그냥 콩. 난 해파리를 달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쟤네들이 걸리냐? 아, 역시. 아이템은 다 모으면 쓰겜이 된다니까, 이런 건. 올챙이랄까? 아, 올챙이는 대전대 컴퓨터 소개 때 좋고. 근데 사람들은 못 쓰기지만. 올챙이는 능력이 그거였죠? 뭐더라? 좋됐다! 나 탈 거 없어. 콩콩이 타야 돼. 저놈이 짜증나. 잠수함 새끼. 엄청 빨라요, 쟤는. 가뜩이나. 시간 먹고, 속도 먹고. 아, 콩콩이 조심. 죽으면 여기서 모든 걸 잃기 때문에. 빨간 폭탄이든. 얘가 쟤는 갑자기 돌진해요. 저 이상한 놈. 타는 놈은 아닌데, 내가 여기 있으면 갑자기 얘가 돌진해, 막. 빠르게 가기. 이것도 있었는데. 맞다, 이거 하면서도 폭탄 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살짝 해볼게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하다가, 폭탄 안 나지네? 이런? 아지는 줄 알았네. 뭔가 아이템 없네요, 이제. 시간도 먹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보스기 때문에. 보스가, 물고기. 그 다음에 3스테이지가, 콩콩이 타는 애. 그리고 6스테이지 보스가, 뭐였지? 까먹었다. 나 마지막 스테이지가 해골인 건 짜증나는 건 아니겠는데. 5층이 나왔죠? 아, 5층에 탔지. 고민되긴 하네. 한번 돌진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형 볼까? 아니, 잠깐, 얘가 있고, 맞고, 자, 돌진해봐. 이렇게, 저렇게 돌진해요. 아이, 잘 맞아. 됐다. 올챙이가 두 방이, 두 방이네? 세 방, 두 방, 얼마인지 까먹었네. 같이 죽자. 난 올챙이가 좋아요. 여기서 올챙이는 안 변하니까. 자, 물속에서 한번 해볼게요. 변하니까 이게. 대신 제로 벽타기를 못하니까 해파리 나오면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벽타기가 안 돼. 저러면 폭탄 벽타기 있는데. 아, 폭탄 벽타기 얻어먹어야 돼요. 이게 3스테이지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도. 내가 폭탄을 설치했는데 안 되니까. 참고로 이거 변환하면은 저 관통 안 해요. 그니까 가능 안 좋은데. 아, 이거 안 괜히 썼나봐. 안 좋거든. 벽타기도 안 되고. 폭탄 벽타기가 이 스테이지에서 나오나? 아니네요. 폭탄 벽타기는 폭탄 모양에 나와. 아울텐데.
그게 5스테이지였나 4스테이지였나 한번 가능한 콩콩이를 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애매하게 애들이 어! 콩콩이 죽어라. 피하고 쟤는 버리고 이봐 나 여기 있네. 오케이 죽이고 알아서 죽고 이게 타면서 이게 됐었나? 들어가지나? 어디 해볼까? 안 들어가지네 이런. 자 이제 보스네요. 보스 맞나? 보스 맞네. 이게 설명이 좀 그지 같은데. 처음에 느린 애는 여기서 한 대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여기서 또 때려주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바로 끝. 그러면 이게 가능했었어 옛날에. 얘는 이렇게 해주다가 여기서 또 때려주면 되는데 타이밍을 정말 못 쓴데. 끝! 아니야! 그럼 얘는 빠르니까 빠르거든요 이제? 이렇게 때려줘야 돼 끝에서 타이밍 맞춰서. 끝났네요 이렇게 스테이지는. 역시 파워를 빨리 먹고 빨리 그걸 해야 되니까. 아빠! 바밤 바라바라바람 바바밤 바바밤. 일단 세이브 해주고요 잠시 녹화 좀 끊을게요. 됐다. 아 이제 이거 타야죠. 이게 편하거든. 이제 이거는 한 방이 아니냐 두 방이 있냐. 오케이 이거는 타면서 폭탄 나죠. 이게 나 대신 상대방이 저렇게 달라와요. 아 이게 좋지. 나중에 로켓도 좋아요. 아 로켓도 좋긴 좋은데 아 나는 짭새도 이게 여기서 짭새라고 불렸지 옛날에. 그 새가 여기서 나왔어. 짭새 엄청 빠르네. 진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엄청 빠르네. 대전에서는 엄청 좋고 너무 빨라서 제압이 안 되니까 바로 자살해도 되니까 폭탄 가둬놓고. 짭새가 여기서 나올걸? 로켓이니? 아 이게 짜증나는 스테이지 나왔다. 애들이 다 벽 통과하니까 이제 쟤도 그리고 한 방에 안 죽었어요 내가 알기로. 어 한 방이네? 도우미를 부르고 싶지만 그 여기서 폭 이제 먹어야 할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나왔다. 아 내가 원하던 아이템 이거죠 바로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아 네오본보맨에서 싱글플레이하면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 이거. 근데 잘못 꼬이면은 내가 갇혀서 죽을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 편하지 이거 엄청 편하지. 아유 내가 터뜨리고 싶은데 아유 깜찍하게 터뜨릴 수 있는데 이거 통과 안 되지 이러면. 보스 때 이거 진짜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콩콩이는 원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두드러기 하고 움직이기 전에 끝내야 돼. 아 이런 아우 진짜 안 죽네. 멈추고요 한 번 더 멈추고요 죽으세요. 로켓이 돌진하는 거였나 능력이? 없네. 아무튼 로켓의 능력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폭하는 거 얘가 자폭하는 거죠. 그 B키를 누르면 자폭해요. 아 한번 짭새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짭새 한번 타야지. 완전히 타는 거는 나중에 후반에 나오니까. 짭새한테 자폭해서 타도 되겠다.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건. 엄청 빨라서. 얘는 그만 좀 이따 살려주고 왕콤 바로 끝내버리고. 자 일단 어 이거 나왔다. 자 일단 짭새를 타겠습니다.
엄청 빨라요. 못 따라와 애들이. 대신 이거는 진짜 컨트롤이 힘들어요. 잘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어, 잣됐다.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다 터졌다. 아, 다행히 저거 하나 남았네. 다행히. 이제 살려주고 다시 가죠. 저는 여기서 그냥 얘를 써요. 가능한. 편하니까 잡새는 빨라. 보스 잡기 얼마나 불편한데. 아무 할 일 없었던 사브라이 씨. 쟤는 순간이동이어서 좋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캐릭터까지 써지면은 쟤 순간이동에서 개쩔겠는데? 아, 근데 로켓은 가능한 쓰지 말아야겠다. 왜냐면은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잡새! 이런 미친! 죽어라 이!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아이템도 다 먹었겠다. 그냥 가죠? 아니다, 폭탄 벽타기! 여기서 나오는 집 한번 봐야 돼. 폭탄 벽타기 아직까지 안 먹었어. 그게 다음 스테이지였나? 그놈의 폭탄 벽타기에 집착이 생겨버렸네. 이게 제가 지금 키를 ASD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터트리는 거 B를 자리 옮길까나? 아, 이거 좀 또 바꾸면은 또 헷갈려서 또 터질 것 같고. 이래서 단점이라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가 보스인가? 까먹었네. 가능한 저걸 타야겠어 나는. 저게 나한테 딱 맞아. 터지고요. 죽이고 타고. 이게 편해. 순간이동도 되고 이게 이것도 되니까. 오마이갓. 이래야지. 역시 폭탄의 맛은 이거 아니겠나. 해주고 폭탄 벡터기가 안 나올 것 같아. 내 생각 이번 스테이지는 여긴 아닌 것 같아. 마트는 이렇게 좀 빨리 죽여라.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전 있잖아요. 대전 스토리 순서는 대전입니다. 대전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갑자기 저 인간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애들이. 공세 스토리상 누가 우승이었더라? 아니야, 싸우는 도중이었나?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근데 게임마다 무조건 스토리가 있다는 건 신기해요. 근데 보면 게임마다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스 그 다음이 뭐였더라 근데? 아, 예. 이건 어떻게 죽이면 바로 때리고 이거 없으면 진짜 불편해요. 참고로 이거 탈 거는 무조건 남겨놔야 돼. 끝. 보스 이렇게 쉬워요 얘가. 이거 시간 폭탄만 있다면. 아,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무조건 이거 타는 거 이러면 안 돼요. 만득이라고. 옛날에 여기서 완득인가 만득이라고 불렸는데 보스 이름이. 네, 세이브하고 녹화도 끊고. 네, 여기 만득이 등장했죠? 엄청 느리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 뭐든 아무튼 저 날파리 같은 애 있죠? 여기서 작은 애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조심해야 돼. 엄청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폭탄 백탁인가 보다. 엄청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빨간색 폭탄 나오니까 가난 먹지 말고 조심해서 먹어야 돼. 뭐냐, 멀티에서 제 만득이 나오면 진짜 사람들이 아, 나왔다. 한숨을 쉬죠. 친구는 놀리고. 여기서는 없을 거야, 폭탄 벡타기. 그냥 들어가자. 넥스트. 저 날파리 있죠? 저 진짜 작게 보이는 애. 쟤도, 아! 괜찮아, 나와.
조심하라고 이게 나오냐. 어차피 여기서 나오니까 뭐 괜찮아. 빨리 진행되니까 이걸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에이 이 새끼야. 아 이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세이브 로드요? 아니에요. 남자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이럴 땐 해야 된다고요?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시간 폭탄 나오는데 좀 이따가. 아... 왜 근데 주인공이 하필이면 왜 흰색이랑 블랙이요? 차라리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그 골드 사무라이 좀 해주지. 야 사무라이면 진짜 사기겠다. 근데 아 이거 큰일났네. 폭탄 먹는데 쟤는. 일단 동전부터 처리할게요. 제가 엄청 짜증나 거 여기서. 일단 얘부터 제가 합시다. 동전도 엄청 짜증나요. 쟤 죽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망가 뭘 이 작은 애들로 분리돼요 저기. 엄청 따라오죠? 아 시간 폭탄 나올 때 됐는데 이제. 아 나왔다. 오케이. 이런 게임 끝. 다시 세이브. 어? 잠깐만. 이거는 실수로. 아예 아 안 할 거 그랬네. 아, 안 해도 됐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뭐 한 번만 할게요. 뭐 아까 그 시간폭탄 돌렸다 신기고. 얘는 폭탄을 잡아먹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제거해주세요. 그냥 저렇게 먹어요. 얘가 몇 방이었더라? 근데 까먹었네. 두 방이었나? 한 방이네요. 폭탄 벽타기가 언제 나오냐? 근데 그날 이번 스테이지 보스가 복제품이었나? 복제품이었을 텐데 맞을 거예요 아마도. 셋, 넷, 다섯, 빠라라라랑, 둘, 셋, 넷, 따라다라랑. 저건 통과 안 되네. 해주고 분리되고 쟤는 가능 안 깨워주고 팅키라니까 나쁜 놈. 쟤 때문에 진짜 극강의 확률로 죽는 건 아니고 한 10% 확률로 제가 트롤해서 죽는 경우는 많아요. 진짜 공모인 유저들은 알 거예요. 제가 쟤네들 헬프해주면은 힘들다는 거. 어우와 터지기 전에 먹네. 자 또 빨간색 폭탄 나올 수도 있지. 조심해야겠다. 좀 막 무신 것 같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 너 살려주고 갈게. 됐지? 자요. 아 여기서 짜증나네. 얘네들이 제일 짜증나요. 시간폭탄 없고 일반폭탄이면 진짜 힘들어요 얘네들은. 세 방인데 저 일반폭탄은 쟤네들을 죽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타이밍 좀 느려지긴 느려지는데 엄청 힘들어. 어! 먹었어 씨. 만덕이 죽고 만덕이도 죽어야지. 만덕이가 제일 좋아 보면. 착한 애야. 착한 애야 보면. 착하지. 그래 안 그럴 거 말고. 아 폭탄이 안 나지네. 오케이. 아 그 폭탄 그거 있긴 있냐고요? 네 있어요. 폭탄 통과하는 거 벽타기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있긴 있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직 나올 텐데. 이거 오락실에 보면 애들이 막 어 이거 나왔다라고 했을 텐데 옛날에. 빨간 폭탄 조심해 진짜. 아유 후유증이 남네. 아까 내가 실수로 먹은 거. 아 보스 엄청 빠르. 아우 나왔다. 아우 말하자마자 나오네. 어떻게? 아유 깜찍한 거. 바로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아 또 잘못 나왔어.
됐다.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골드. 아. 저는 밑에 데드 나오면 됐어요. 제가 지금 탄 것처럼,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이걸 좋아해가지고. 예, 보스는 아닌데, 이거 다음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뭐, 얘네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알아서 뒤져요, 얘네들이. 알아서 뒤져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애들만 살려주세요, 그냥. 알아서 죽기 때문에, 거의. 야, 니들 팅킬해라. 어, 팅킬 안 하네? 원래 가끔, 쟤들, 지들끼리 죽을 때 있어요. 어, 저렇게. 네, 여기다 놔줘야지. 빠라라롱. 사이좋게 죽진 않네. 죽어라. 자, 이제 제가 해주죠. 움직여라. 아, 이런. 가둬줄게. 일로 와. 잘 가. 이제 보스예요. 보스가 무적이고 때리는 거. 저장. 킬. 말 안 들어요. 자폭 조심. 여기서 얘 죽이는 방법은요. 네, 일로 와보세요. 이거예요. 끝. 이러면 게임 끝나요. 일반 폭탄이어도 제 저쪽으로 구석으로 몰러가서 때리면 돼요. 쉬운 보스예요. 연습 보스라고 하면 되나? 이제 마지막 탄일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마지막 탄이네요. 네, 맞네, 마지막 탄. 네, 끊어주고. 네, 여기서는 모든 아이템이 정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나오는 거. 그냥 시간이 비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탈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폭탄 백탁이 안 나오기만 해봐라. 잘못된 거다. 내 기억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나와, 나와. 있어봐.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지. 안 나온다면 그럼 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럼 어느 범보맨 시리즈에서 나오는 걸까? 있었긴 있었는데. 어, 근데 이 스테이지에서는 안 나올 거야. 무조건 이 스테이지에서 좋은 아이템은 안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깨지고 나서 드가기가 좀. 그래, 이게 딜레이가 있었어. 벽이. 세이브. 아, 올챙이다. 필요 없는 올챙이. 뒤져라. 해파리가 최고다. 해파리를 탈까? 아니, 아니에요. 어차피 능력은 똑같으니. 그냥 달기만 하자. 아, 저 빨리 제거해줬네. 저렇게 해버리네. 빨간 폭탄 조심. 이것도 아이템이 늦게 나오니까, 이게. 아유. 어어어어! 통과가 됐네? 아, 통과되구나, 저걸로. 이제 알았네. 아, 저걸로 유닛이 통과됐구나. 이제 알았네. 아니, 나보고 폭탄 벽탁이 물어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 저것도 몰랐어요. 라고 물어보고, 어떡하냐. 세이브? 없네. 보스는 좀 힘들어요. 웬만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벽이 떨어지고 옆에서 해골 바가지 튀어나오고. 아우, 끔찍해. 보스가 좀 끔찍하군. 아, 나왔다. 아, 나왔지 방금. 폭탄 벽타기. 키가 안 돼요, 대신. 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죽을 뻔했네. 근데 탈 거 또 나오니까 기다려야지. 불 안 뿜네? 원래 불 뿜을 텐데. 이상하다. 불 뿜을 텐데. 트리거 오류인가? 아, 트리거는 잠깐만. 스타잖아. 스타랑 헷갈리면 안 되지. 아, 일단 조심할게요. 왜냐면 죽을 수도 있어. 아, 맞다. 폭탄 백탁이. 아, 킥. 단전 킥이 안 됨. 대신 갇혀도
사는 거를 만족해야지 뭐. 어차피 시간폭탄인데. 탈 것도 곧 있으면 또 나올 거니까. 짭새 말고 로켓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아이템 다 먹었으니까 굳이 캘 필요 없지. 쓰게만 줘. 쓰게만 갈게요. 미안해요. 아이템 다 먹었는데 왜 하는 거야 내가. 잠깐만 탈 것만 타고 다 속이고 가자. 오케이. 어차피 빨간 폭탄도 먹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요. 어? 짭새 나왔네. 일단 타죠. 로켓은 저거 다 제거해주는가? 일단 로켓은 놔두고. 얘 제거. 벽타는 순간 죽이면 되기 때문에. 일로 온다. 이럴 줄 알았다. 와라. 죽고. 끝. 지금 할게요. 여기서 시간을 벌 필요 없지. 옛날에 습관이 나왔네. 저거 벽은 다 깨고 가자. 아, 의지가 가득 찼다. 해파리. 홍콩이는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본보맨이 쉬워요. 네오 본보맨이 난이도가. 네, 누구나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난이도가 꽤 쉬워요. 이게 폭탄만 잘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거 통로가 아마도 저 끝인 것 같아. 이쪽쯤? 아니면 여 중간. 유심되는 곳이 여기랑 여기. 아까 저거 또 나왔고. 여기. 아니네? 어디지 그러면? 딱 중앙에 있네. 그 다음 무슨 보스지? 아니 보스가 맞아, 최종 보스 제고.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는 맞는데. 아, 맞다, 벽 생성. 아, 내 알. 오이, 깜짝이야. 난 제가 좋더라. 왜냐면, 제가 골드를 잘 쓴다고 했잖아요. 대전에서 골드만 썼어요 거의. 그래서 얘만 쓰는 것 같아요 보면. 골드는 대신 달려가면서 폭탄 안 써지니까. 자 이제 보스일 거예요. 스테이지 드럽게 기네. 아유 보스 빨리 끝내고 좀 실련이. 왜 이렇게 기냐? 오케이. 달고, 달고. 뭐지? 뭔가 방금 멍 때리다가 한 대 맞았어. 방금 뭔가 멍 때렸는데, 순간. 뭔가에 멍 때렸는데 까먹었어. 일단 들어가고. 이제 진짜 보스인가? 왜 이렇게 길어? 나왔다. 보스 짜증날 거예요, 여기선. 여기서 저 팔자 저 보이죠? 저기서 레이저 나갈 거예요. 움직이는 게 좀 먹었거든요, 그리고. 맞아도 얘는 딜레이가 없어서 해골 소환에 그냥 이제 레이저 쏠 거예요. 그냥 저 돌아가는 건 원인데, 이제 레이저 쏜다. 나올 건데. 레이저. 아닌가, 아직? 레이저 쏠 때 됐는데, 아무튼 얘 피통 맞을 거예요, 얘도. 레이저 안 쏠, 나온다. 피해주고, 폭탄. 아, 저 빨간색 표시 때 저럴 때는 무적이구나, 애가. 해주고. 얘도 있으면 편한 게 이거지. 역시 이게 편하다니까. 로켓 필요 없고 얘네들은 얘가 최고야, 보면. 자, 이제 벽 나올 텐데. 어! 이런. 잠깐만, 괜찮아. 이제 곧 있으면 끝나, 얘. 설마 이거 시간 초과로 죽나? 나온다. 저게
짜증나요 이 새끼. 아 죽었다. 이게 제일 짜증나요 이놈이. 마지막 발악인데 어차피 죽어요 여기서. 한 방인데 무조건. 아 끝났다. 아 아까도 그거 잘못 터져가지고 저때 계속 저거 쓰면서 폭탄 깔기면서 하면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저게 타는 것은 무조건 저게 좋아. 나는 싱글에서 무조건요. 나 근데 이거 엔딩이 좀 허무해요 보면. 하트를 날리고 저거 왜 달하는 거지? 그냥 죽이는 건가? 마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난 저게 어이없어. 뒤로 혼자 날아가고 그 흰색이랑 검은색은 계속 쫓아가. 저게 제일 어이없어. 엔딩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가 이상해. 아무튼 나 오늘 이렇게 해서 원코인 이렇게 하면 쉽게 깨요. 그냥 무조건 빨간 폭탄을 초반에 잘 먹고 그 다음에 폭탄 뭐 캐릭터 아니 그 타는 것은 내가 이거를 잘 쓰니까 이걸 타야겠다 뭐 그런 거를 해야겠지. 저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추천드리자면 아까 전 그거 괜찮아요. 네 레오본보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난이도가 쉬워요. 됐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나 다음에 스노우브라더스 노다이로 해볼까. 노다이는 힘들지. CCG 카.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 고마워 용.